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유예를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 현장의 영세 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취약 분야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면서도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처벌은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고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우리 영세 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견디기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서 이 중소기업이 더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역시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들과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법안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무분별한 규제로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민 입장에서 법 개정에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안 통과도 요청했습니다. 아직도 민생 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잠자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편 최근 진행 중인 민생 토론회와 관련해 민생 문제 해결에는 역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원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벽을 허물고 긴밀하게 협업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자고 독려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